최성훈 안녕하십니까. 서면에서 실시간 라이브 방송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. 가장 서면에서 패션 가장 좀 좋으신 분들 인터뷰하면서 서면 패션 바로 좀 이런 것이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. 제가 인사 한번 쓰시면 살짝 이거 또 이런 게 있고 인사 한번 저 안녕하세요. 많이 바쁘신가 봐요. 네. 아우 패션 방송인데 패션 리더로 뽑히셔가지고 제가 인터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. 네. 좋습니다. 여러분들 부산 서면의 최고의 뭔가 패션 리더로 제가 한번 뽑아왔습니다. 일단 간단하게 굉장히 오늘 좀 약간 정장틱한데 뭔가 그러면서 뭔가 섹시한 것도 있는 것 같고 귀여움도 있는 것 같고 오늘 약간 그 본인의 패션은요 어떻게 좀 아까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? 봄 트렌드 패션들? 봄 트렌드. 아 봄 트렌드하게 입었다는 말씀을. 여성분들도 이렇게 좀 남자를 봤을 때 좀 되게 좀 섹시해 보인다 이런 좀 약간 포인트가 있을 것 같아요. 우리 여성분이 생각하시는 나만의 약간 남자의 섹시 포인트 좀 어떤 게 있을까요? 팔뚝. 팔뚝 말씀을 되게 좋아하시네요. 방금 마치 상상했다는 듯이 너무나 좋아하고 계십니다. 예. 팔뚝이 좀 어떤 모습이 좀 약간 나를 좀 약간 흥분하게 만든다. 나를 좀 굉장히 심쿵하게 만든다. 어떤 부분인가요? 좀 장근육? 아, 장근육. 그렇다면 약간 좀 빠른 예를 위해서 본인이 생각하는 가장 나이 이상적인 팔뚝의 연예인 누가 있을까요? 연예인이요? 예. 셀럽도 괜찮고요. 제가 연예인을 별로 안 좋아해서. 아, 연예인보다 일반인을 더 좋아하시나요? 아니, BJ를 좋아하시나요? 아니요, 그냥. 예. 일단 중요한 거는, 남자의 좀 팔뚝이, 나의 마음 좀 심쿵한다는 말씀이시죠? 네. 좋은 말씀 너무나 감사합니다. 남자친구 없다 말씀하셨잖아요. 이상형 한번 여쭤보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훈훈한 스타일. 훈훈한 스타일. 되게 어렵다. 어떤 게 좀 훈훈한 스타일일까요? 깔끔한 스타일. 깔끔한 스타일. 되게 깔끔해 보이고 뭔가 좀 단정돼 보이는 그런 느낌 말씀하시는 건가요? 시청자의 빠른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저를 기준으로 한번 저는 그 본인 이상형 기준에서 100점 만점 몇 점을 줄 수 있을까요? 점수 하나, 둘, 셋! 70점이죠? 예? 70점. 굉장히 기본 점수 그냥 드린다라는 약간 그런 느낌? 아니요. 높은 점수인가요? 높은 점수죠. 아 어떤 면에서 70점을 주셨나요 그러면? 성격. 아 외모는 전혀 아니고 아 외적인 부분은 전혀 아니지만 그냥 단순하게 성격만 다 봤을 때 그렇다는 말씀을. 아 너무 아무튼 인터뷰 감사합니다. 출발! 좋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시면요 저 닮은 딸 날 거예요. 그것도 쌍둥이로.